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초기 상태로 돌아간 항공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푸시백 전까지의 세팅을 저는 세팅의 설정 단계를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먼저 오버헤드 패널에 가시면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양쪽에 지금 EXT 파워 EXT PWR1, EXT PWR2가 양쪽에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라운드 파워 GPU라고 해서 그라운드 파워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그라운드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항공기 전원을 켜줄 수 있는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양쪽에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셔서 켜주시면 이렇게 온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GPU를 켜졌으면 이제 APU를 그냥 먼저 가동해 줄 건데요. 여기 스탠디 파워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눌러주시면 이게 한 칸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오토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오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탭이 지금 조금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우스 왼쪽이나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자동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이 오프로 된 거를 왼쪽 마우스로 눌러주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탭이 닫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오른쪽 대각선 위로 APU라는 그 시체인데 이게 자동으로 오프로 돼 있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설정을 하시다가 오늘 된 건데 오프가 돼 있으면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한 번, 두 번, 1, 2, 3 이렇게 마우스 두 번째 눌렀을 때는 1, 2, 3초 동안 저는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3초를 눌러주고 3초를 세시고 1, 2, 3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놓으시면 자동으로 온이 됩니다. 여기 이게 IR 이제 그 바로 위를 보시면 IRS라고 해서 스위치가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씩 마우스 두 번을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두 번을 눌러서 내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다 내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RS를 쭉 내려서 R까지 내려다 보시면 이게 하이드로닉 펌프라 해가지고 이런 4개 스위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토 옥스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러가지 패널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EMER 라이트 이게 emergency access light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은행원 이 캡을 여기 보시는 캡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온이 되면서 닫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서비스 인터폰이 있는데 이것도 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퓨얼 펌프가 원래는 이게 기름 양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초기 상태일 때는 이 불빛, 이 프레스라고 지금 아까 에러가 떴었죠. 이 그냥 프레스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윈도우 히트도 지금 이 노란색 불빛으로 떠있기 때문에 이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버헤드 패널을 왼쪽부터 1, 2, 3으로 나눌 수 있다면 현재 1, 2는 지금 이제 설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마지막 3쪽으로 가시면 여기 가운데쯤 아래에 보시면 팩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세팅할 때는 NORM 노멀로 오른쪽 마우스 이용하셔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버헤드 패널이 끝났다면 이제 FMC 설정을 해줄 건데요. FMC는 이제 여기 74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1부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여기 모서리를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하시다시피 이렇게 해주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 가능하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FMC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1번 여기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덴트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거는 그냥 정보이기 때문에 넘어가주시면 되고, 포지션 이니셜라이즈 POS INIT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입력하라고 뜨죠. 그래서 저는 지금 Enter IRS Position이라고 무슨 에러바가 떴는데, 이거는 그냥 CLR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항 정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수동으로 R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이 그냥 투명 이 인덱스 아래에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칸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를 입력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RKSS 우리가 지금 김포에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이 REF 아래 점점점에 지금 왼쪽 이 버튼,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된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RKSS 입력하면 무슨 좌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 돌아가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두 번째를 눌러주시고, 지금 네모 칸으로 원래 네모 칸으로 표시된 것을 여기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 좌표를 어떻게 넣냐? 이 네모 칸 오른쪽에 오시면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트로 넘어가서 이 루트 오른쪽에 버튼도 눌러주시면 루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리진은 이제 출발 공항, 여기 DEST, 데스티네이션은 도착 공항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김포에서 떠서 제주까지 한번 가는 루트를 짜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입력하셨으면 여기 넥스트 페이지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픽스를 아니 루, 항로를 루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루트는 흔히 불티를 타고 양키 세븐 오공을 항로를 타면서 도톨까지 가는 루트입니다. 첫 만약에 이제 항로를 이제 루트를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불 이제 픽스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처음에 픽스인 불티, 이 픽스를 TO, 픽스는 TO고 항로는 VIA입니다. 비아로 넣으시면 되는데, 이 불티는 픽스 이름이기 때문에 TO에서 여기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Y711 항로를 타면서, 이 항로를 이 양키 양 Y711이라는 항로이기 때문에 여기 비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불티 아래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픽스는 도톨이죠. 입력을 해주셔서 이 오른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루트가 입력을 다 끝냈으면 액티베이트를 눌러주시면 EXEC라고 하셔가지고 또 불빛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눌러주시면 뭐 다음 자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생기게 되는, 그 이름이 생기게 되는 PRF INIT 눌러주시면 ZFW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실제로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ZFW를 연속 두번 클릭해 줍니다. 연속 두번 클릭해 주시면 이게 뭐 자동 입력되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걸 하시기 전에 기름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값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넣었냐면, 이 오른쪽 이걸 하는 상태에서 이제 불편하니까 이 오른쪽을 이제 사용하시면 더 편하거든요. 이 왼쪽 마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주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이것도 눌려주시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FS 액션즈, 그래서 퓨얼이라고 있는 이게 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버튼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기름 넣을 건지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제 LBS 이제 파운드 단위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퍼센트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퍼센트지로 많이 넣는 상황인데, 저는 한 50%만 넣고 여기 왼쪽 레벨 왼쪽 버튼을 이용해 주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만 이제 파운드로 뭐 나는 18,000파운드로 가고 싶다, 아니 18만 이게 18만이구나 10, 100, 1000만 19만 파운드에만 뭐 나는 17만 파운드로 가고 싶다
17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이게 좀 넣어두고요. 이거를 다시 해주시면 이제 다 이거 JTFW 왼쪽 버튼을 연속적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리셀브는 저 같은 경우는 2를 넣고 있고요. 호스팅에서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기름 효율은 기름은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55 정도 넣고 있고요. 오늘 순환고도는 이제 CIZ, AIT는 이제 크루즈 알티튜드를 해가지고 순환고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포 제주니까 24,000피트로 240 이렇게 주시면 저절로 FL이 붙으면서 240으로 바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hrust LIM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테이크업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747은 플랩을 거의 한 대부분 한 10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10을 넣어놓고 관제사가 있다면 이제 디파처로 이제 관제 허가를 요청한 다음에 받으시겠지만 이제 관제사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32 오른쪽 발주로 32번 라이트 발주로 유입하고 시드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시드 저희 아까 어떤 픽스를 넣었죠? 불티를 먼저 이름을 넣었죠. 그래서 불티 여기 BULT1J 이게 이제 알 이게 포네틱 코드로 줄렛이라고 하는 건데 불티1 줄렛으로 저는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김해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트랜지션은 하나의 시드에서 이제 다른 픽스로 연결해 주는 것도 트랜지션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김해 같은 경우는 첫 픽스가 포팍스로 시작하는 픽스가 있는데 차트에 보시면 베타 2라는 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타 2 디파처라고 SL 사용할 경우에는 베타 2를 클릭하시고 트랜지션 TRANS에서 자동으로 이제 자기 이제 어떻게 어떤 걸 트랜지션인지 픽스를 잡을 건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첫 픽스가 톱박스다. 톱박스를 눌러서 이 EXEC 이 불필터 오죠. 그래서 이게 딱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이 된 거,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된 거를 3, 2, 라이트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테이크 화면을 넘어가시면 여기 V1, VR, V2 해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1, 2, 3 보여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160 노트를 위에 MCP 이거를 MCP 패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속도 이게 속도를 가늘하는 거고 이게 헤딩 활주로가 지금 항공기가 어디 방향으로 나간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벌 이제 VERT SPD는 이제 버티컬 스피드를 해가지고 하강률이나 상승률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 ALT 이제 알티튜드라고 고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될 거는 지금 VR 이 속도를 넣어야 되 V2 스피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60 노트를 휠을 이용해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순환고도는 24,000피트를 마우스 휠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관제를 받으시다 보면 이제 이니셜 알티튜드 초기 고도를 받으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초기 발부 상태를 발부 고도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G가 지금 밑줄 퍼스트 트렌드 이거는 그냥 연속 두번 클릭하셔서 왼쪽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표시되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MCP 다시 화면 패널로 돌아가서 저도 같은 경우는 여기 FPV 이거를 눌러주시고 MTRS 이 버튼을 눌러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헥토파스 아니 헥토파스칼 대신 아예 알티미터를 쓰고 한국 같은 데는 LTPA 단위를 쓰기 때문에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든 오른쪽 마우스든 상관없거든요.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저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데 ACPA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R
L, VOR, R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왼쪽 마우스가 아니라 왼쪽 마우스면 R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VOR도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셔서 그 위로 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TFC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 이 TFC 이 버튼과 WXR 버튼을 저는 누르는 편이고요. 이 TFC는 이제 항공 이제 주변에 트래픽이 있을 때 항공기 이관실 때 이제 잡아주는 거고 이 WXR은 웨더라이 돼가지고 이제 날씨 화면 이 레이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FD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올려주셔서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FD가 오른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ON을 해주시면 되고, 이따 엔진을 켤 거기 때문에 여기 버튼에서 여기 ENG를 켜주셔서 아래 이런 화면이 뜰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위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까 그 여기와 같게 여기도 FPV, MTRS, 744 같은 경우는 여기서 LGP로 바꿔주셨으면 자동으로 여기도 LGP로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이건 만질 필요 없고요. 이게 VOR 오른쪽 마우스로 하시면 되고 이 TFC 저기 왼쪽에서는 TFC랑 WSR 눌렀는데 굳이 같은 거를 클릭할 수 있는 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TERR 이 터레인 앞에 지상 그 지형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오류들이 있는 걸 보시는데 이 도어가 열려 있다고 뜨고 이제 엔진이 꺼졌다고 뜨네요. 그리고 퓨얼 오버헤드 3232 FWD AFD 이거는 위에 딱 보시면 이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기름을 많이 넣었다고 하면 여기도 키라고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면 지금 그 이제 그뭐 이제 그 아까 보였던 퓨얼 머시기 그 에러가 뜬걸 아니 사라진 걸볼수 있고요. 더 많이 넣었더면 이제 CTR 이 STAV까지 키라고 아마 이제 에러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만 보시고 아 내가 어떤 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오른쪽 이 FMC에서 리턴을 눌러주시고 이제 도어 이제 문을 닫아야겠죠? 이제 여기 FX 액션지에서 도어를 클릭하시면 여러 버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넥스트 페이지 하셔서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서 문을 닫는 편입니다. 그래서 744 같은 경우는 이 클로즈 되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1, 2, 3, 세 번을 눌러야 이 오픈처럼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게 오픈. 만약에 두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픈, 이 다른 것과 다른 말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을 눌러주셔야 오픈이라는 말이 뜨게 되고요. 넥스트 페이지 가셔서 이제 이번에 카고를 보실 수 있는데 카고가 여기 이 문을 뜻하거든요. 이 짐신 문. 그래서 카고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고 잘 닫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닫히고 있죠? 이렇게. 다 닫히게 되면 이렇게 오픈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제는 AP가 보시면 ESD PWR1 보면 APU GEN 이게 APU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양쪽에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파워가 끊게 되고 이제 항공기 내부 발전기로 이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할 거는 여기 FNC로 다시 돌아오셔서 리턴 그다음에 그라운드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휠 초크 리무브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디스커넥을 되거든요. 그런 GPU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리턴을 돌려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FMC라고 있거든요. 똑같이 아까 저기 왼쪽 이렇게 있는 것도 쉽게 이렇게 FMC로 딱 들어가시면 또 아이덴트라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 버튼 VNAV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TRANS ALT 이게 트랜지션 RT 들어가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14,000, 미국 같은 경우는 18,000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비행할 거니까 한국 그 트랜지션 코드인 14,000을 입력을 하셔서 여기 18,000 오른쪽 버튼에 눌러주시면 14,000을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실제 같이 하려면 여기 CPET도 당연히 원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 74 같은 경우는 여기 컴퓨터 FMC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 브레이크스라 해가지고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RTO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MCP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ANAV, BNAV라고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이트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그냥 뭐 설정이 귀찮아서 다한 번에 다 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다 키고 있고 이제 라디오 패널에서 저 같은 경우는 VHF 이거를 켜주고 이 눌러주면 바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건 듣고 있다는 표시고 이거는 이제 MIC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게 프리퀀시는 이제 실제 항공에서는 111.5 해가지고 뭐 가두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5 저는 이렇게 맞추고 있는 편이거든요.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만약에 관제를 받는다고 하면 스콜 번호를 이제 트랜스폰더라고 하죠. 그 번호를 줄 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활동받은 번호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000, 5000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5000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푸시백 뒤로 밀어주는 것까지 그 전까지 세팅법을 보여드렸습니다.